취업 스터디는 제3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. 혼자서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모여서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미 취업이 돼서 그 자리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취업 스터디 하는 것처럼 물론 연세가 있더라도 혼자서 취업 준비하지 마시고 여럿이 같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 더 좋고요. 우리가 개별 상담이라는 것도 있지만 집단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나하고 고민을 똑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이거나 같이 고민 상담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취업 준비를 한다면 좀 더 재미있게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취업 전략은요. 교육부터 받아라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싶은데요. 제가 종종 여성인력개발센터나 협회나 기관으로 취업 특강을 많이 가긴 합니다. 취업 대비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공공기관에서 취업 대비 교육을 한 대상자들 중에 50대 분 노인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. 보통 그런 여성 특강을 가거나 이 훈련 기관을 가면 40대 정도 계셨는데 한 50대 아주머니께서 서비스 강사 과정을 듣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조금 희한했습니다.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이 저 서비스 강사를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강사라고 하면 좀 외모도 언뜻 되고 깔끔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.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외모도 좋으신 출중하신 분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서비스 강사하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. 그 어르신께 50대 넘은 어르신께서는 조금 약간 집에서 그냥 쉬시는 듯한 분위기고 화장도 좀 잘 안 하시고 조금 누가 보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굳이 서비스 강사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하다가 쉬는 시간에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께서는 왜 이 과정을 들으세요?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현재 뭐 어떤 공공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계산원으로 제가 근무를 하는데 이 서비스 강사 과정을 들으면 보다 고객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배우려고 이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.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전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프로라는 게 전문가 정신을 갖는다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었구나. 너무 그분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머니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돼요? 그러니까 그분께서 뭐 안으시라고 해서 정말 따뜻하게 안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정말 저는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딱 그 기본 업무가 아니라 기본 업무 외에 업무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. 우리가 용접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 기술을 배우죠. 전산 세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 세무 우리가 기술을 가서 직업 훈련을 받고 계신데요.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이 기술이 아니라 그 외에 부가적인 걸 말합니다. 예를 들면 요새 방과후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이 방과후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방과후 교사라는 이 학습,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동화구연을 배우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.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지루해할까 봐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이접기라든가 아니면 풍선 아트 이걸 통해서 애들이 잘하는 애들한테는 뭐 풍선을 만들어서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애들이 좀 수업을 지루해한다 그러면 다 같이 종이접기 해볼까 해서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그렇게 업무에 도움될 수 있는 교육을 한 가지씩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그 업무에 임하셨을 때도 오래 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직무에 필요한 이 교육 말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배우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취업 전략은 남보다 잘하는 기술 하나는 터득해라 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. 제가 방과후 지도교사 과정을 가서 이제 지도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취업 대비 교육을 할 때 또 일이었습니다. 각 조별로 자신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. 뭘로 나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? 아니면 과거에 그런 아이들을 잘 가르쳤을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아이들을 방과후기사 예전에 했었을 때 뭐 과외를 했었을 때 한 아이가 말썽을 너무 부리더라는 거예요. 집중도 하진 않고 다른 애들 수업하는데 혼자서 저쪽에서 떠들거나 선생님 얘기하는 거에 쳐다도 안 보고 수업도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돌볼까 고민을 하다가
그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. 그래서 본인께서 아이한테 너 무슨 게임 좋아해? 라고 물었더니 저는 무슨 게임 좋아해요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나이가 40대가 넘으셨거든요. 40대 초반에 이 선생님께서 직접 본인의 자녀가 하고 있는 게임을 물어봐서 그 게임을 직접 배웠답니다. 그리고 그 학생한테 다시 와서 너 그 게임 좋아한다겠지?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선생님과 한번 접속을 할까?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실제로 그 7시에 대해서 그 시간이 딱 되자 학생들이 그 학생이 접속을 해서 선생님께서도 접속을 해서 같이 게임 사이트 안에서 만났답니다. 그래놓고 그 학생한테 뭐 안녕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구나. 선생님이 너한테 아이템 게임 아이템 하나씩 선물해줄까 해서 게임 아이템도 선물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그다음부터는 선생님한테 괜히 막 친한 척도 하고 수업시간에 떠드는 애 있으면 야 너 떠들지 마 뭐 이렇게 반장 역할까지 다 하면서 이 선생님의 열혈 팬이 됐다라고 합니다. 그 정도로 학생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아, 이 선생님이 학생을 정말 직접적으로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이 학생하고 친해질 수 있는 남다른 장점 하나는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이 선생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캐릭터,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다 일일이 공부를 해서 이 캐릭터는 어디에 나오는 만화고요? 이 캐릭터의 이름은 뭡니다. 초등학생들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고요? 중학생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합니다.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. 실제로 수업